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응급실 상황, 이제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119 요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그러네요. 50%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3차 진료기간에 치료 역량은 크게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례적으로 동아일보가 온라인판 신문에서 일면 톱 기사로 이 의료 문제를 다뤘습니다. 비교적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이런 의료사태 중반기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사로 이런 일면 톱 기사를 올린 겁니다. 119 이송 요청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지금 수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느 병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료 제한, 감옥별로 이런 데 진료를 할 수 없는, 이건 또 진료일을 이렇게 또 제한을 하네요. 자, 정부는 뭐 그렇게 문제가 99%가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있는 그런 의료인들은 이 응급실이 문만 열었을 뿐이고 상당수가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있다. 이게 응급 의료 진료 역량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73.4%가 정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근무 의사들은 권역응급센터만 보면 910명에서 513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43%가 떠난 거죠. 그런데 특히 권역응급센터처럼 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910명에서 513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특히 이제 권역응급센터의 응급의료 인력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양대의 이름들 체류하면서 기자가 이제 현장 리포트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야간에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양대 병원 한 곳뿐이고,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대학병원급에서 두 군데서 더 이게 가능했는데 의료진 부족으로 최근 어려워졌다. 배후 진료과의 의료진이 여러분들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날도 가스 중독이나 뇌경색 등 꼭 수용해야 되면 환자를 우선 받다 보니까 상당수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9의 뺑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한양대 병원 응급의료실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고병석 교수는 그나마 한양대 병원은 당직 의사가 두 명이라서 응급의료과 소속의 교수가 두 분이 남아가지고 한 명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동안 다른 환자를 다른 분이 맡을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진료 제한, 특정 진료과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차 병원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3차 병원 응급실로 밀려오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응급실에서, 2차 진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가 도착했을 때 2차 진료기관의 응급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판단해가지고 상급 의료기관의 전원 환자를 뭡니까,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으면 2차 응급실에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를 받았는데 2차 진료기관에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 3차 진료기관이 전원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응급실에서는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환자를 더 이상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전원이 원활하게 되면 2차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중증 환자인 경우는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전원이 안 되니까 2차에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현장 르포 형식의 보도를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발표하는 것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의료계에서는 한양대 병원과 같이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제한, 배후 진료과의 담당 의사분이 없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병원의 경우에 9월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증 외상 환자 수용 불가, 진료 제한 1, 정신과 안과 정형외과 진료 필요 환자 수용 불가, 진료 제한 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응급 환자가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정신과 관련 여러분들 환자도 받을 수가 없고 안과도 받을 수가 없고 정형외과도 여러분들 119가 이런 콜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는 권역센터에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투입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학과를 전공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 병원에 파송이 되더라도 진료에 투입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권역센터에 투입된 한 PA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는 동맥혈, 체혈, 비위관 삽입 등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먼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권역에서 제대로 응급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PA 간호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금 사태 이전에 910명이 사태 이후에 51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응급실 근무 응급의료인 사태 이전과 사태 이후입니다. 전공의가 여러분들 사태 이전에는 63.7%를 차지했습니다. 그 전공의의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전공의들이 580명이 야간당직을 거의 다 커버해 준 겁니다. 야간당직을 이 전공의들이 거의 다 커버를 한 겁니다. 그동안 진짜 음지에서 일을 한 거죠. 이 580명 가운데 55명을 제외하고 전부가 다 포기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의 진료 역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후 진료과가 여러분들 충분히 돌아갈 때 그때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의 치료 역량이란 것은 응급의료과의 치료 역량하고 그게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배후진료과의 치료 역량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사태 이후에 응급실의 여러분들 의료과가 가동률이 50%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후과가 50% 정도를 가정할 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5%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이 이름들 글을 남긴 것처럼 현재 대학병원의 응급실 치료 역량이 30%밖에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죠. 배후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만 투입해가지고 이름들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배후 진료과의 치료 역량이 크게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 이제 신루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예, 군의관 가운데 응급 전문의는 모두 5명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안과나 이런 데 군의관들을 투입하는 거죠. 5명 맞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